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32개 팀이 출전한, 그래서 지금은 결승 경기, 앞선 9시 반에 A구장, D구장 양쪽 구장에서 4강전이 펼쳐졌고요. 타마시 대 메티스의 4강전에서는 메티스가 10점 차 4회 콜드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왔고, D구장에서는 천안 자이언츠 대 아일러브카의 4강전 10-5로 천안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각 두 팀 지금 결승 라인업을 시작했고, 1회 초 자이언츠의 공격이, 메티스의 1회 초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메티스의 선발 타수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강익, 2번 김동석, 3번 박혜연, 4번 김종인, 5번 타자 김동환, 6번 심재민, 7번 한상수, 8번 타자 김기승, 9번 정희용 선수가 선발 타수 라인업에 들어와 있고요. 이에 맞서는 자이언츠의 수비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는 장동영, 캐처의 김동현, 퍼스트 신건식, 세컨 권성진, 서드의 박준태, 쇼스타 박유빈, 레프트의 조성우, 센터필더 홍성복, 라이트의 안상영 선수가 선발 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자, 1회 초 선두 타자 강익,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자, 1회 초 첫 타자부터 1점 홈런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취점을 가져가는 강익, 1번 타자 메티스입니다. 자, 지금 자 제가 천안 리그에 와서 조금 좀 재밌는 것이, 여기는 뺏 규정이 없, 그 뺏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컴파짓도 되고, 자 지금 뭐 여기 뭐 CF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뺏을 다 들고 나와도 가능한 리그. 예, 저희 오늘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주인장님도 같이 내려오셨는데, 아마 주인장님이 여기서 리그를 뛰시면 아마 10타수 10홈런 정도는 치지 않을까. 예. 지금도 이곳의 그 뺏의 반발력이, 지금 천안 그 구장이 상당히 좌측은 90, 좌우측은 90, 센터 제일 먼 거리가 110m, 작은 구장이죠. 그래서 상당히 뭐 앞선 4강전에서도 3점 홈런이 나왔듯이 뺏의 규제가 없는, 상당히 타자들이 손맛을 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자, 지금 2번 타자 김동석, 투 스트라이크 원볼, 볼 카운트는 장동영 투수에게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바깥쪽 하나 참아보면서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1회 초 선두 타자 리드오프가 홈런을 때리면서 강익 선수, 아까 전에 헬멧을 벗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예, 쳤습니다. 서드 잡아서 1루로 여유있게 아웃, 3루 땅볼 아웃, 이렇게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지금 메티스는 뭐 상당히 실업팀이고, 뭐 또 여기 협회장님도 아마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지 그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업팀도 갖고 있는 뭐 상당히 강팀, 뭐 전국대회 우승도 많이 했었던, 자 몸쪽 스트라이크 잡아내면서 3번 타자 박혜연이 타석에 들어왔고요.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메티스는 뭐 굉장히 강팀으로 보여주고 4강에서도 타마시를 쳤습니다. 그러나 우측 그물을 때리는 파울. 타마시를 4회 10점 콜드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왔고, 이에 맞서는 천안 자이언츠는, 천안 리그가 3개의 리그가 운영이 되는데, 메이저, 마이너, 루키. 자,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박혜연 3번 타자. 루키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실력차가 조금 있는 양 팀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단기대회는 모르죠. 예, 단 한 번의 승부로 승리팀이 가려지는 이 단 한 판의 승부는 뭐 하나 이길 수도, SSG를 만나면 이길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삼성이 다 쳤습니다. 크게 맞은 볼 우익수, 우익수 원바운드로 단장을 때리면서 김종인 1루 돌았고요.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1타점 우중간 2루타가 터집니다. 4번 타자 김종인 선수,
자, 오늘 뭐 지금 라인업에 보면 김종인 선수가 4강에서도 완투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결승에서도 김종인 선수가 올라오는 걸 보면 메티스 선수들 상당히 체력도 좋고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자, 체크 스윙에 걸리는 5번 타자 김동환입니다. 8강까지, 뭐 4강까지 합친다면 9타수 7안타, 거의 8할에 육박하는 타율을 갖고 있는 타자죠. 4강전에서도 2안타를 기록하면서 2타수 2안타로 4회 콜드승을 올라온 그 주역 5번 타자 김동환. 자, 상당히 스윙이 매섭습니다. 그러나 파울만 2개,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과연 2루 주자 김종인을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자, 떨어지는 볼 하나 더 참아보고 있는 김동환.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상당히 12시 반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뜨겁습니다. 자, 견제. 박유빈 유격수와 호흡을 맞춰봤던, 그러나 2루 주자 세이프. 자, 안타 하나면 한 점 더 달아날 수 있는 추가 득점이, 그러나 또 하나 골라내면서 투볼 투 스트라이크. 확실히 뭐 단기 대회이긴 하지만 타율이 높은 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선구안이죠. 네. 볼을 잘 끝까지 보고 칠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8할까지 타율이 유지가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메티스가 1회 초부터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2-3 풀카운트. 과연 장동영 투수는 5번 타자 김동환을 어떤 공으로 승부를 할지. 바깥쪽, 그러나 참아내면서 포볼로 골라나가는 김동환. 1-4, 1-2루 여전히 찬스는 이어집니다. 자, 심재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네요. 예, 1루수 상당히 큰 키에 좋은 체격을 갖고 있고, 이 선수도 5타수 5안타입니다. 9타석 5타수 5안타 쳤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처음 타율이 깎이는 심재민 선수. 뭐 4강까지 올라오면서 10할의 타율, 5타수 5안타를 기록했던, 여기서 처음 아웃카운트를 당하는 심재민 6번 타자. 이렇게 이 사이에 진루타가 되면서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이동했고, 안타 하나면 두 점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에 4강의 3점 홈런의 주인공 한상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접뱃도 예, 컴파짓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반발력이 좋은. 아까 전에 경기부장님하고 그 뺏 규제가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뭐 그렇게 여기는 선출들도 다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다친 선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그 경기 부장님께 전해 들었는데. 자, 수비들을 그렇게 잘 하시는 건지. 자, 파울만 두 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수비들을 잘 하시는 건지 잘 피하시는 건지. 저희 홈그라운드 방송, 저희 회사에도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이라는 야구팀이 있는데 저희도 그 선출들, 그 뭐 컴퍼짓이 아니라 알뱃을 치는 리그가 있는데, 자, 3루수 뛰어가지만 3루수 그물을 맞고 떨어지는 파울. 자, 저렇게 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담장까지 쫓아가는 저런 파이팅한 모습을 보여줄 때 마운드에 있는
장동현 선수가 상당히 힘이 나죠. 지금 장동현 선수 잠깐 모자를 벗으면서 땀을 식혔는데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투수이긴 합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과연 한상수를 어떻게 쳤습니다. 2루수, 2루수 영모션으로 잡아서, 자, 상당히 달리기가 빠릅니다. 자, 세이브. 이렇게 2루주자, 3루주자까지 호밍. 자, 볼이 또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그러나 한상수는 1루에 머뭅니다. 자, 여기서 한상수 선수의 주력을 볼 수 있었어요. 평범한 2루 땅볼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뛴 결과 1루에 송구 세이브 됐고, 2루주자의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로 김동환까지 호민, 2타점 4안타가 여기서 터집니다. 4점 차까지 벌리는 메티스의 1회 초 공격, 8번 타자 김기승으로 이어집니다. 초구는 한복판 스트라이크. 4강의 선발 포수로 끝까지 더운 날씨에서도 메티스의 안방을 지키고 있는 김기승 8번 타자. 지금 메티스는 4강 선발 라인업하고 똑같습니다. 예, 단 한 명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자, 쳤습니다만 파울. 그대로 올라왔고, 지금 뭐 대기 선수의 정화영 선수라던가 김도현 선수, 아마 그 이 김도현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천안 리그의 재무국장님, 그냥 천안시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자, 쳤습니다. 오익수. 우익수 정면. 그러나 자, 우익수가 글쎄요, 조금만 앞으로 달려 들어왔으면 여유있게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안전하게 잡고 싶었을까요? 자, 언바운드 처리를 하면서 우익수 앞에 안타. 또다시 1, 3루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 4지만 주자 2, 3루. 자, 1번 타자부터 시작했던 1회 초 9번 타자 정용까지. 초구는 바깥쪽 볼입니다. 과연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지. 쳤습니다. 1루수 안전하게 잡아서 1루수 땅볼 아웃. 길고 길었던 메티스의 1회 초 공격이 이렇게 이닝이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4대0. 자, 4점 뒤진 천안 자이언츠의 1회 말 공격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 마트배 야구대회, 온국민 국민 마트에서 후원을 하고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주간 주최를 하는, 전국에 32개 팀이 모여서 자웅을 가렸던 맨 마지막 경기 결승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홈그라운드 방송팀이 내려와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뭐 실시간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어떤 결승 경기에 대한 그 흥미진진한 것을 현장 그대로 어떤 라이브 소리와 함께 댓글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너무도 즐거운 경기 중계가 될 텐데, 사실 여기가 인터넷이 깔려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핫스팟이나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지만 영상이 너무 끊겨서 보시는 분들에게 너무 불편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말 4점 뒤진 천안 자이언츠의 1회 말 공격이 시작됩니다. 1번 타자 홍성복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이언츠의 초구 스트라이크이고요. 자이언츠의 선발 타순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홍성복, 2번 박유빈, 3번 박춘태, 4번 권성진, 5번 심건식, 6번 박주원, 7번 김용현, 8번 조성우, 9번 안상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와 있고요. 이에 맞서는 매티스의 수비 포메이션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 4강전에서도 완투를 했던 김종인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캐처의 김기승, 퍼스트 심재민, 세컨 김동석, 서드의 김동환, 쇼스탑의 박혜연, 레프트의 한상수, 센터필더 강익, 라이트필더 정희용 선수가 선발 수비에 4강전과 단 한 명의 변함도 없는 라인업으로 결승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1회 말 4강에서 아일러브카를 전라도 김제에서 출전한 아일러브카 팀을 자 몸쪽 그러나 심판의 손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2번 타자 박유빈 더 스윙 원볼 자 김종인 선수 대단하네요. 이 더운 날씨에 4강전에서도 완투를 하고 또다시 결승에서도 선발 투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낮은 볼 투볼 원 스트라이크 결승 경기다 보니까 4심제로 결승이 치러지고 있고요. 이 더운 날씨에 굉장히 수고해 주신 심판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주심의 자 헛스윙 투 스트라이크 투볼 주심의 임상택 심판님 1루심의 오명석 심판님 2루심의 김동현 심판님 3루심의 조정현 심판님께서 결승 심판진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쳤습니다만 뒷꿈을 때리는 파울 투볼 투 스트라이크 여전히 풀카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앞선 홍성복 선수 제가 그 라인업을 불러드리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만약에 맞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 기록원님한테 확인을 해보겠지만 3펀트를 대다가 아웃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졌는데 네 맞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펀트 3진 아웃이 되는 됐고 2번 타자 박유빈을 썼는데 자 우중간 우익수 정희용이 달려 나오면서 우익수 플라이 아웃 이렇게 투아웃을 잡아냅니다. 3번 타자 박춘태로 이어지는 자이언트의 타순 자 마운드에 김종인 선수 여전히 뭐 흔들림 없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도 3번 타자 박춘태 선수 볼 스피드에 배시 밀리는 상황이 보입니다. 변화구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결대로 잘 밀어때려 봤으나 공에 밑둥이 맞으면서 1루축 그물을 때리는 파울 자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리는 3번 타자 박춘태 선수입니다. 김종인 선수 대단한 선수네요. 뭐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주인장님의 말씀을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는 김종인 선수가 저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그 비출부로 데리고 와서 좀 경기를 같이 할 뻔 했었던 선수다. 저희 팀에 이제 뭐 남성호 선수라던가 이렇게 좀 빠른 공들을 뿌리는 그 자, 바깥쪽 스트라이크 이렇게 루킹 삼진을 만들면서 3자 범퇴 이닝을 만드는 김종인 까무잡잡한 저 얼굴 늠름하게 더그아웃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선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네요. 저희는 2회 초 4점 앞선 매티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네,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온 국민, 국민 마트에서 후원하고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하는 온 국민 국민 마트 대 야구 대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닝이 이제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틀어드리는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 국민 국민 마트, 뭐 식자재 마트, 뭐 이런 국민 마트가 전국에 총 9군데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특히 지금 이 경기가 이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 관내의 직산점과 또 얼마 전에 9개월 전쯤에 또 하나 청수점, 천안 청수점의 국민마트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천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식자재 마트나 국민마트를 많이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서울 성수동에 또 온라인 마트도 뉴커머스라는 사업본부가 또다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자 쳤습니다. 유격수 좌익수 좌익수 자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공에 행운의 안타가 터지면서 1번 타자 2회 초 선두 타자 강익이 또다시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자 뭐 더운 날씨에 뭐 집 앞에 가까운 국민마트면 뭐 걸어가셔서 사실 좋지만 온라인도 오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국민마트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 1루 주자 뛰었고요. 2루에서 여유있게 세이프된 자 굉장히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 강인 선수. 자 지금 더운 날씨라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고요. 타석에는 2번 타자 김동석 선수가 자 경쾌하게 스윙을 돌려봤지만 파울. 여러분들 국민마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상준 대표이사도 그 광고 영상에서 계속 보였듯이 요번에 이 천안시에 참 좋은 대회를 열면서 사실은 뭐 많은 대회 자 볼을 포일 상황이 된 것 같죠. 네 포수가 브로킹을 좀 조금 이상하게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자 볼을 빠뜨리면서 2루 주자 강인이 3루까지 7루에 성공을 합니다. 또다시 추가 득점 기회를 맞고 있는 매티스 2회 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상준 대표이사님의 그 어떤 사진도 자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그러나 글러브 끝에 맞고 떨어지는 자 강인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타구 글쎄요 기록원님이 저 정도는 좌시를 주실지 아니면 이동 중에 잡았기 때문에 안타로 기록을 하실지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어쨌든 출루에 성공을 하는 또다시 한 점 더 달아나는 그래서 5대 0까지 5점 차까지 벌리고 있는 매티스의 공격입니다. 이렇게 천안시에서 좋은 대회 사실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원사를 잡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가 뭐 계속 중계를 하고 있지만 뭐 천안 대회도 그렇고 화성 대회도 그렇고 지금도 뭐 고양시에서 뭐 수도권 센팀 가르기 뭐야 뭐 16개 팀 최강 팀 16개 팀을 모아서 또 지금 최강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 어제도 거기서 이제 중계를 하고 왔는데 사실 그런 후원사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자 몸쪽 바짝 붙으면서 볼만 연속해서 3개를 갖고 있는 3번 타자 박혜연
천안시 이번 대회는 그래도 국민마트, 온 국민 국민마트에서 이렇게 흔쾌히 후원을 해주셔서 참 많은 사회인 야구, 자 바깥쪽 스트라이크, 사회인 야구 할 수 있는 뭐 각 리그를 뛰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회 한 번씩 하는 거는 선수들에게 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후원해 주시는 온 국민 국민마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그라운드도 여기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거겠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다닐 때 저희 대표님과 저와 또 지금 카메라 팔로우를 잡고 계신 우리 박종훈 이사님까지, 자 일루 주자 뛰었고요. 그러나 포볼 무사 1-2루의 찬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좀 천안시 어떤 시설공단에게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이렇게 좋은 구장에 지금 이 뒤에 흙구장 두 개도 또 이제 잔디 작업을 하실 거라고 경기 부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잘 피하는 4번 타자 김종인, 인터넷이 없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예, 그 뭐 별로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자 또다시 포일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12시 반에 진행되는 결승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잦은 어떤 실수들, 실책들이 지금 그라운드에 서 있는 야수들이 자칫 지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쳤습니다만 파울.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저희가 천안을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생동감 넘치는, 저희가 오늘도 카메라를 지금 8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내려왔지만 영상이 안타깝게 끊기는 관계로 녹화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행복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천안시 시설공단 관계자님들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또다시 좌측 안타를 치고 나가는 4번 타자 김종인, 3루 주자 호민, 2루 주자는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가 또 터지면서 6-0까지 달아나는 메티스의 2회초 공격. 아직까지 아웃카운트를 단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 자이언츠, 제가 자꾸 이렇게 롯데 자이언츠가 입에 배갖고 자꾸 천안 자이언츠를 롯데 자이언츠라고 얘기하는데, 유니폼은 오히려 메티스가 자이언츠의 그 색깔, 예전에 롯데 예, 그 유니폼을 입고 있고, 자이언츠의 유니폼은 저게 살구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흰색 바지에 살구색 유니폼, 상당히 예쁜 유니폼을 갖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 쳤습니다. 2루수 우익수, 우익수, 우익수 2루수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면서, 자 3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 김종인은 서드에 멈칩니다. 또다시 한 점 더 달아나 7-0. 6번 타자 심재민 선수. 자 아마 이번 대회 때 앞선 타석에 2루수 땅볼 아웃이 아마 본인이 처음, 자 글쎄요, 또다시 투수 땅볼 아웃, 결승전에서만 두 번 아웃을 당하는, 자 4강까지 한 번도, 4강까지 그 타율이 18이었거든요 예 18 예. 그런데 결승전에서만 지금 두 번 죽고 있는 심재민, 이렇게 원아웃을 어렵게 잡아내는 장동현 투수. 타석엔 한상수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이루 땅볼이었는데 내야 안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한상수. 그리고 4강에서는 3점 홈런의 주인공 호타 준족의 선수네요. 한상수 2번 타석에서 중견수 또다시 중견수 유격수 좌익수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면서 3루 주자 김종인이 홈인. 자, 볼이 또 빠지면서 자 홈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1히트 1에러로 홈까지 들어오는 한상수 선수. 자, 본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점, 두 점, 세 점. 자, 뭐 기록 그렇죠. 6점이죠. 예. 제가 계산하기론 6점이었는데 기록원님은 5점만 올려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멘트를 날릴 즈음에 우리 기록원님이 정각판에 6점을 새겨 주셨습니다. 자, 10점 2회 초인데 10점 차가 나는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 처럼 보이지만 아직 뭐 경기 초반입니다. 2회 초니까 아직 뭐 2시간 반 경기 뭐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죠. 자, 투수 장동현 투수. 자, 원아웃인 가운데 루상의 주자는 모두 지워졌고요. 8번 타자 김기승을 상대합니다. 자, 캐차 김용현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내려온 자 서드 숏. 자, 바로 잡아서 안전하게 1루로 이렇게 3루 땅볼아웃 투아웃을 잡아냅니다. 10대 0까지 벌린 가운데 9번 타자 정희용. 자, 지금 1회에 이어서 2회에도 1번부터 9번까지 타순에 들어오는 매티스의 막강 화력.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원바운드 투바운드로 펜스를 맞추는 큼지막한 좌익수 휠을 넘기는 2루타가 나옵니다. 다시 1번 타자 강익부터 시작된 2회 초 다시 강익이 들어왔습니다. 직전 타석 첫 타석에 1점 홈런의 주인공 강익. 자, 여기서 또 포일이 나오면서 1루 주자가 서드로. 첫 타석에는 1점 홈런,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가서 도루와 폭투 때 3루 득점까지 성공했던 강익 선수. 세 번째 타석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쳤습니다만 내야에 뒷구물을 때리는 파울입니다. 쳤습니다만 또다시 파울. 자, 지금 뭐 큰 거를 한번 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윙이 큰 스윙이 나오죠. 예. 이럴 때 장동영 투수가 조금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를. 자, 3루 그러나 그물 바깥으로 넘어가는 파울. 좀 슬라이더성의 변화구를 조금 빠른 변화구를 갖고 있다면 원볼 투 스트라이크 얼마든지 강익 선수를 공략할 수 있을 텐데
자, 몸쪽 그러나 파울. 사사키 심판 바지를 입고 계신 임상택 주심의 콜사인이 들어왔고요. 원바운드 볼 이번에는 잘 잡아주고 있는 김용현 포수. 주자가 3루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포일이 됐다면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 잘 잡아내면서 투볼 투스트라이크. 바깥으로 나가는 파울. 자, 지금 방금 전에 그 장동영 선수가 던졌던 볼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볼에 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너클처럼 들어왔는데 그게 뭐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던질 수 있어서 저렇게 던진 건지. 저런 좋은 볼을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좀 변화구로. 자, 이렇게 직구는 제구가 안 되거나 또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매티스 선수들이 너무도 여유 있게 잘 쳐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볼로 더 느리게 승부를 하면 어쩌면 매티스의 달려드는 타선을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동현 투수리 풀카운트. 자, 요번에도 변화, 그 약간 너클 같았거든요. 자,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중견수 플라이 아웃. 이렇게 길고 길었던 2회 초 매티스의 공격이 끝을 맺습니다. 10대 0, 10점 차로 뒤진 천안 자이언츠 2회 말 공격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야구장입니다. 천안 야구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결승경기 타마시를 4회 10점차 콜드승으로 결승에 올라온 매티스 대 전라도 김제에서 출전한 아일러브카를 10대5로 이기고 올라온 천안 자이언츠의 결승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녹화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점 차 큰 점수 차로 뒤지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의 2회 말 공격 4번 타자 권성진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마운드에는 여전히 김종인 투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요. 초구, 자, 2루수, 우익수, 2루수, 우익수, 그러나 그물 담장을 넘어가는 파울. 매티스의 2루수 김동석 선수 상당히 먼 거리를 열심히 쫓아가봤지만 담장에 맞으면서 파울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먼 거리를 뛰어가는 저런 파이팅한 모습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지금 1시 10분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에 쳤습니다. 1루수 옆을 글러브 맞고 자 미트 맞고 떨어지는 볼. 자, 1루 돌아 2루로 뛰어갑니다. 자, 1루수가 2루로 송구. 2루에서 세이브. 자, 유격수
박혜연 선수가 볼을 안 던지는 척, 볼이 안 날아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잡아서 태그를 해봤지만 권성진 선수의 발이 2루수 베이스에 먼저 닿았다고 판단한 2루심 김동현 심판. 자, 한 복판 살짝 높게 제구됐지만 임상택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걸쳤습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5번 타자 심건식. 자, 변화구로 보세요. 속구 하나 보여주고 몸쪽에서부터 한복판으로 흘러들어오는 슬라이더 투 스트라이크. 자, 이번에 김기승 선수 블락킹을 잘 해주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김종인 투수 상당히 뭐 좋은 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뭐 물론 비출 선수지만 조금 더 방금 전에도 유인구를 던지려면 조금 더 방금 전에 이제 힘을 실어서 스트라이크 존에서 많이 벗어. 자, 이렇게 바깥쪽 꽂아 넣으면서 5번 타자 심건식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종인. 자, 변화구로 타자의 뺏으려면 스트라이크 존에서 지금 너무 많이 벗어나는 그런 유인구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4강전에서도 제가 몇 번 그런 그걸 봤는데 거의 이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다가 흘러나가는 그런 볼만 하나 장착을 한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비출 선수로는 좋은 투구 패턴과 밸런스를 갖고 있는 투수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2루 주자는 이해말 선두 타자였던 권성준. 자, 그러나 블락킹이 빠져나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김종인 투수의 폭투가 와일드 피치가 되면서 2루 주자가 3루까지. 자, 이제 득점 찬스 1사 3루. 과연 박주원 6번 타자, 오늘 선발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박주원 천안 자이언츠의 감독님이십니다. 과연 감독님이 선수들 앞에서 3루 주자 권성진을 홈으로 불러 들어올 수 있을지. 자, 빗맞은 타구 행운의 안타가 될까요? 2루수 2루 잡아서 1루에 아웃했지만 이렇게 희생타가 되면서 1타점에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 자이언츠 0패는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 뭐 경기 초반 야구는 정말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역전의 기회가 경기 후반에 많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사회인 야구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바깥쪽 많이 벗어난 볼. 좌석의 7번 타자 김용현 선수 자이언츠의 안방 마님입니다. 쳤습니다만 3루 베이스 바깥으로 지나가는 파울 타구. 김용현 선수도 뭐 4강전에 저희가 중계를 저 D구장은 할 수 없어서 4강전에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지만 8강까지는 그래도 김용현 선수 6할 6푼 거의 7할에 육박하는 매서운 타격을 보이면서 팀을 4강까지 끌어올렸던 주역입니다. 쳤습니다. 계속해서 컨택을 잘 해내고 있는 김용현 7번 타자 김용현 투볼 투 스트라이크. 매티스 더그아웃에서는 응원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변화구로 김용현
선수의 배트를 끌어내보려고 했지만 김종인의 변화구는 변화구에 속지 않는 김용현 투수리 풀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자, 그러나 헛스윙으로 이렇게 또다시 2회 말 이닝이 종료되지만 한 점 따라가서 10-1. 자, 9점 앞서고 있는 3회 초 메티스의 공격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자,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저희는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결승 경기 메티스 대 천안 자이언츠, 천안 자이언츠 대 메티스의 경기를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시간 결승 경기를 나와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선 녹화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10-1로 9점 차로 앞서고 있는 메티스의 3회 초 공격 2번 타자 김동석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여전히 장동용 투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요. 자, 오늘 더운 날씨에 4심 결승이기 때문에 4심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상택 주심에 콜사인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3회 초 초구가 자 초구 저거를 변화구라고 해야 될지 느린 직구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원스트라이크를 잡고 시작하는 장동영 투수. 자, 두 개 역시 자, 맞습니다. 굉장히 뭐 속구로 제구가 되는 것들은 또 메티스 선수들이 너무도 잘 치고 있고. 자, 어! 글쎄요. 너무 그 천천히 날아와서 김동석 선수가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헬멧에 머리를 맞으면서. 자, 죄송하다고 모자를 벗고선 김동석 선수와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장동용 투수. 자, 이렇게 몸에 맞는 볼로 또 3회 초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메티스. 타석에는 박혜현,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원아웃. 홍성복 중견수의 수비폭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우중간 쪽, 좌중간 쪽. 좌익수와 우익수의 그 중간 범위를 상당히 넓게 커버를 해주고 있는 저런 중견수가 있으면 좌익수나 우익수가 수비하기가 조금 편하죠. 김종인 4번 타자 오늘 2안타 우중간으로 2루타 좌전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종인.
2루수가 잡고 1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렇게 간단히 이닝이 종료가 됩니다. 글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김동석 선수의 주루 플레이가 뭐 어차피 지금 김종인 선수는 아 김종인 선수 지금 김종인 선수 그렇죠. 김종인 선수가 치는 볼에 김동석 선수가 아웃이 된 거였죠. 자,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이 타자 주자는 1루에서 살게 돼 있는데 예, 저렇게까지 할 주루를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나옵니다. 저희는 9점 뒤지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의 3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야구장입니다.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메티스와 천안 자이언트의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결승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쳤습니다. 유격수. 자, 자 글쎄요. 왜 이렇게 아 발이 아파. 지금 조성우 8번 타자의 타구였는데 지금 조성우 선수 뛰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다리가 지금 아픈 상태가 아닌가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굉장히 유격수 깊은 타구 그리고 좀 빗맞은 타구라서 먹힌 타구라서 충분히 열심히 뛰었다면 1루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유격수 땅볼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원아웃. 마운드는 여전히 김종인 투수가 메티스의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요. 타석에는 안상영 9번 타자 오늘 결승 첫 타석입니다. 안상영 선수 글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타석 박스에 들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약간 그 삼성의 김지찬 선수를 연상 자 쳤습니다. 자 투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투아웃. 자 굉장히 치고 열심히 1루로 뛰어나갔던 안상영 선수 김지찬 선수와 조금 예, 김지찬 선수를 연상케 하는 작은 체구에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투수 플라이 아웃되면서 투아웃. 타석엔 다시 1번 홍성복 1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앞선 이닝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굉장히 중견수 수비 폭넓은 수비를 하고 있는 자이언츠의 중심 수비의 중심 중견수 홍성복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로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려 있습니다. 자, 한 복판에 들어오는 볼을 잘 커트해냈던 홍성복. 자, 김종인 선수 지금 마운드에 있는 김종인 선수 정말 체력이 대단하네요. 9시 30분 4강전에서도 완투 4이닝을 던지고 올라왔고 지금도 결승전에 또다시 선발 투수로 올라오고 변화구 잘 때리면서 유격수 박혜연이 1루로 그러나 송구가 빗나가면서 유격수 실책으로
홍성복이 살아 나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선구가 빗나가긴 했지만 지금 1루수 심재민 선수의 기장이나 어떤 컴포스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왼다리를 길게 뻗어서 옆으로 이렇게 좀 잡으면 어땠을까 하는 근데 심재민 선수 제가 4강 때도 한번 그 수비에 대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원래 매티스의 주전 1루수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야 자원인데 오늘 1루수로 들어와 있는 건지 어쨌든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심재민 선수가 1루수에 나가 있고 자 어쨌든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홍성복 선수가 출루를 한 가운데 2번 타자 박유빈 첫 타석에는 우익스 플라이아웃 두 번째 타석 김종자 주자 뛰었고요 안조사 원바운드 자 그러나 여유있게 세이브 됩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2루수 김동석 선수가 본인이 잡아서 팔을 돌려서 태그하는 속도보다 이 그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수가 던지는 볼보다 자기가 잡아서 태그하는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베이스 위에서 글러브를 그냥 가만히 대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좀 자 쳤습니다. 내야에 높이 뜬 볼 1루수가 잡겠다고 콜을 했고요. 1루수 플라이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또 득점 없이 3회 말이 종료가 됩니다. 자 방금 설명을 드리다가 그거를 잠시 매듭 진다면 그냥 포수가 던진 볼 그대로 날아오는 볼을 베이스 위에서 글러브로 잡고 있었다면 어쩌면 홍성복 선수를 잡아낼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4회 초 매티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잠깐만 방송 켜기 전에 잠깐만 지금 김동환이죠? 김동환이 그 사람을 받았다 원래서 대륙으로 받았다 폭포 네 자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전국의 32개 팀이 모여서 좌우를 가렸던 이제 결승 경기 한 경기만 남겨놓고 지금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천안 야구장입니다.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하고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후원하는 너무 좋은 야구대회가 천안시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홈그라운드 방송팀이 내려와서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4회 초 또다시 볼이 빠지면서 5번 타자 4회 초에 선두 타자였던 김동환 선수 몸에 맞는 볼로 1루 출루 투수의 폭투 두 개로 지금 3루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더운 날씨에 지금 3루수 박춘태 선수와 투샷이 잠시 잡혔던 3루에 나가 있는 김동환 3루 주자 타석에는 심재민 쳤습니다만 3루 땅볼 자 홈보다는 1루로 선택을 하면서 3루 땅볼 아웃되는 심재민 6번 타자 이렇게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뭐 아까 전에도 경기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회 전국에 32개 팀이 모이려면 사실 이런 대회를 한번 치르기에는 사실 협회의 예산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대회를 펼칠 때마다 이제 후원사를 잡는 게 사실 큰 일인데 이번에는 온국민 국민마트라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회인 야구의 저변 확대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천안에서 좋은 대회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신 온국민 국민마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면서요. 국민마트는 전국에 한 9개 정도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천안 관내에만 2개의 매장이 있고요. 직산점과 한 9개월 전에 청수점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천안 청수점 국민마트가 있다고 하니까 천안 관내에 사시는 분들 또 이것이 이제 녹화 방송이 되고 녹화 중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쯤에 천안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국민마트에 이용을 하시면 자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그 자리에 서서 잡아내면서 이렇게 좌익수 플라이 아웃 투아웃입니다. 국민마트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더운 날씨에 뭐 마트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 전에 온라인 쇼핑몰 뉴커머스 사업본부가 서울의 성수동에 또 오픈을 했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식자재나 이런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회사는 사회인 야구를 응원하고 사회인 야구는 회사를 응원하고 이런 상생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천안시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지금 4회 초 메티스의 쳤습니다. 우중과 자 2루수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면서 행운의 안타 이렇게 8번 타자 김기승 선수가 우익수 앞에 안타로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심재민 선수의 3루수 땅볼 때 한 점 더 득점을 하면서 한 점 더 달아난 메티스 11대 1 10점 차까지 벌어진 결승 경기 9번 타자 정희용을 상대를 하는 장동영 투수 자 이 더운 날씨 지금 김용현 선수 상당히 많은 땀을 흘리면서 사실 포수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투수보다 사실 공을 더 던지거든요, 포수가. 왜냐하면 투수가 던진 볼도 던져야 되고 2루에 송구도 해야 되고 1루에 송구도 해야 되고 3루에 송구도 해야 되고 일단 투수보다 더 많이 던지게 됩니다, 볼을.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볼 3개 끝에 스트라이크를 넣고 있는 장동영 투수, 그리고 캐차로 수고하고 있는 김동현 포수. 쳤습니다. 2루수 옆을,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고 나가는 9번 타자 정희용 선수. 이렇게 2사지만 또다시 주자가 1, 2루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나가게 되는 매티스. 4회 초 1번 타자, 오늘 홈런이 있는 강타자,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하는 강익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높게 제구되면서 임상택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걸치지 않았다는 판단. 완볼로 시작합니다. 쳤습니다. 우중간을 갈르는 원바운드, 투바운드. 자, 이제 담장에 떨어졌고 중견수가 이제 중계를 시작합니다. 2루 주자 홈인, 1루 주자는 3루에 멈췄습니다. 또다시 우중간 1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가는 강익 선수. 자, 오늘 홈런, 좌익수 앞에 안타, 우중간 2루타. 만약에 다음 타석에 3루타를 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저희가 이제 4강 결승만 중계하러 내려와서 잘 모르겠는데 사이클링 히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다시 결대로 밀어쳤지만 1루측 그물을 맞히는 파울. 2번 타자 김동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고요. 만약에 강익 선수가 오늘 다음 타석에서 3루타를 친다면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될 거고, 마운드에 장동영 포수, 김용현 선수와 사인을 주고받았고요. 자, 변화하고 잡았는데, 자, 글쎄요, 1루를 선택하는,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김동석 선수의 3루 땅볼 아웃이 되면서, 그러나 또다시 점수, 달아난 점수 12-1, 큰 점수 차로 뒤지고 있는 천안 자이언트의 4회 말 공격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온 국민 국민마트에서 후원하고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 주최를 하는 2022년 온 국민 국민마트 대 야구대회 최종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천안 야구장의 A구장입니다. 저희는 매티스와 천안 자이언트의 결승 경기, 점수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12-1. 네,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는,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의 4회 말 공격. 3번 타자 박춘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매티스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뭐 새로운 후보 선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3루에 있던 김동환 선수가 포수에, 또 포수를 보던 김기승 선수가 서드에,
5와 2가 맞바꾼 수비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경기 이사님께 듣기로는 지금 재무국장님, 그러니까 천안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재무국장님이 지금 김도현 선수, 자 쳤습니다. 2루수 정면 이렇게 2루수 땅골 아웃되는 3번 타자 박춘태 4회 말 선두 타자가 이렇게 2루수 땅골 아웃이 됩니다. 원아웃. 김도현 선수가 결승에서는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김도현 우리 재무국장님이 천안 메이저리그의 전체 타율이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굉장히 강타자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승전에 4강에서도 결승전에서도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쳤습니다만 1루 축구물을 때리는 파울 배려겠지요. 예,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재무국장님이시니까 천안에서 이렇게 좋은 대회가 있으니까 마음껏 우리 선수들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자, 4번 타자 권성진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여전히 마운드에서 굉장히 강한 볼을 뿌려대고 있는 김종인 선발 투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강전에서도 완투를 하고 올라왔고 결승에서도 지금 4회 자, 요번엔 바깥에 자 글쎄요 지금 포수로 들어온 김기승 선수 다음으로 포수에 앉은 김동환 선수도 상당히 포수를 많이 받던 선수로 보여집니다. 그 블락킹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몸에 이제 습관적으로 배어 있다는 얘기겠죠. 방금 전에도 미트질 하는 것이 조금 이제 프레이밍을 살짝 섞어서 잡아보려고 했지만 자, 또다시 배트 스피드가 공 스피드에 밀리면서 1루축 파울 투수리 풀카운트 끈질긴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4번 타자 권성진 자, 큰 점수 차지만 계속해서 끈질긴 승부를 이어가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사회인 야구에서는 정말 뭐 20점도 뒤집어지는 경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우익수 뒤로 그렇게 성큼성큼 뒤로 가면서 잡아내면서 4번 타자 권성진을 우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이렇게 투아웃을 잡아냅니다. 자 지금 정희용 선수 물론 뭐 스타트를 빠르게 해서 뭐 두세 발 담장 쪽으로 볼을 보지 않고 뛰어가서 돌아서서 잡으면 뭐 그거 더 깔끔한 수비겠지만 뭐 뒷걸음질 치면서도 잘 잡아낼 수 있고 아마 생각보다는 또다시 내야에 뜬 볼 2루수 세간 콜이 나오면서 2루수 김동석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또 3자 범퇴 이닝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큰 전수차로 앞서고 있는 매티스의 5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자, 여기는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대 야구대회 결승경기 메티스와 천안 자이언츠의 결승경기를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5회 초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는 메티스의 3번 타자 박혜영부터 시작됩니다. 자, 4회, 5회 초에 투수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유격수로 있었던 박유빈 선수가 장동현 선수 다음 투수로 마운드를 이어받았고요. 자, 선수 교체에 대한 수비 교체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제가 확인이 되면서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동현 선수가 어디 수비로 들어가지 않는 한 쥐타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쥐타가 없어지고 쳤습니다. 3루수 여유있게 1루 1바운드. 자, 발이 떨어지면서 자, 공이 흐르면서 세이브 됩니다. 자, 지금 박희현 선수 3루 실책으로 출루를 하게 됩니다. 자, 정동영 투수가 아웃이 됐고요. 그렇다면 쥐타가 박주원 선수가 지금 방금 전에 송구 실책을 했던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던 박주원 선수가 3루수에 기용이 됐고요. 그렇다면 3루수에 있던 박춘태 선수가 좌익수로 갔고 좌익수에 있었던 조성우 선수가 쇼스탑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쇼스탑이었던 박유빈 선수가 투수로 올라오는 대대적인 수비 교체가 있었던 천안 자이언트의 수비 포메이션이었고요. 자, 지금은 또다시 볼이 빠지면서, 자, 지금은 사실 뭐 이런 포일이 자꾸 나오면, 포일 상황이 자꾸 나오면 야수들이 많이 지치고요. 자, 그러나 뭐 지금 너무도 힘들게 포수를 계속 보고 있는 김용현 포수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볼이 빠지면서 박혜연 선수 또다시 2루까지 출루할 수 있었고요. 스코어링 포지션에 또다시 나가 있는 메티스의 5회 초 공격 4번 타자 김종인으로 이어집니다. 4강 결승 계속해서 메티스의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4번 타자 김종인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중견수 플라이 아웃, 이렇게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경쾌하게 소리는 났지만 살짝 먹히면서 타구가 뻗지 않으면서 중견수가 앞으로 대시, 오늘 홍성복 중견수의 천안자이언츠의 홍성복 중견수의 수비는 칭찬할 만합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수비를 커버하고 있는 중견 천안자이언츠의 중견수 홍성복, 이렇게 원아웃. 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김동환 선수 또다시 2루까지 1타점 적시타로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혜연은 3루 돌아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올 수 있었고요. 점수는 13-1, 12점 차까지 벌리고 있는 메티스. 6번 타자 심재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동작 하나로 김동환 선수의 유니폼을 더럽혔고요. 자, 자, 지금 저 볼은 뭐 허브 어떤 공을 던질려다가 저렇게 손에서 빠졌는지. 원볼 쩍 스트라이크. 자, 심재민 선수는 상당히 멀지 않았냐 라고 그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거려봤지만
임상택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걸쳤다는 판단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3루 자 바로 담장을 넘어가 버리는 파울 타구. 자 지명 타자에서 수비로 들어갔던 박주원 선수가 우리 감독님이시죠. 예 오늘 13-1 그 1타점의 주인공 박주원 감독님 열심히 뛰어가봤지만 담장을 넘어가버리는 파울 타구.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박긴투. 자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가 잡을 수 없었고요. 자 2루 주자는 3루 들어 홈으로 들어오기에 충분한 타고 심재민 선수 글쎄요. 자 그라운드 홈런이 나올 뻔했던 굉장히 성큼성큼 빠른 키에도 대단한 주력을 갖고 있는 심재민 선수 우중간 3루타가 나옵니다. 또다시 한 점 더 달아나는 매티스의 5회 초 공격 14-1까지 벌립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한 복판을 기다려보고 있는 한상수 7번 타자. 오늘 4강전 때 우중간 담장을 넘겨버린 큼지막한 홈런을 기록했던 3런 홈런의 주인공 한상수 선수 3루에 있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또다시 추가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투수는 바뀐 투수 박유빈 쳤습니다만 3루축 파울. 자 저는 천안 야구장에는 처음 와봅니다. 오늘 처음 와보는데 이곳은 이제 체육파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야구장이 주변에 한 4개가 이렇게 몰려 있고 또 입구에 들어올 때 보니까 조금 작은 L구장이라고 되는데 막 리틀구장처럼 조금 작은 구장 후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잘 정비를 한다면 뭐 유소년 훈련하기에는 너무 더없이 좋은 구장처럼 보여지고요. 요 지금 홈 뒤쪽에 자 헛스윙 자, 이렇게 나다웃 상황에 1루로 던지면서 이게 삼진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 박유빈 투수입니다. 뒤에 흙구장도 이제 내년 정도에 또 잔디 작업도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잔디 구장이 4개가 이렇게 같은 곳에 몰려있는 그래서 뭐 이곳에서 어떤 행사들 야구인의 어떠한 그런 자선 행사라던가 뭐 저는 지금 부천에서 자 쳤습니다. 2루수 땅볼 김기승 선수가 2루수 땅볼 아웃되면서 이렇게 5회 초 3아웃 체인지가 됩니다. 저희는 5회 말 천안 자이언츠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야구장입니다.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결승 경기 메티스 대 천안 자이언츠, 천안 자이언츠 대 메티스의 결승 경기를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경기 때 중간중간에 언급드렸던 드디어 김도현 선수가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안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재무국장님. 또 이 천안리그가 한 3개의 리그가 진행되는데 메이저, 마이너, 루키 리그 중에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는 그 리그 중에 좀 가장 밑에 리그인 루키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2루수로 대수비로 들어온 김도현 선수는 가장 상위 리그, 메이저 리그에서 전체 타율 4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굉장히 강타자인데 이제야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지금은 5회 말 6번 타자 오늘 1타점의 주인공. 자,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그러나 파울 되면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재민 선수가 우익수로 간 것 같고요. 지금 백넘버 김동석 선수가 서드로 간 것 같고, 그러면 9번이 아웃이 된 것 같아요. 정희용 선수가, 예, 9가 아웃됐고 4자리에 그러면 김재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도현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자, 투수 땅볼 아웃. 자, 선두 타자였던 박주원 감독님, 자, 6번 타자 박주원이 투수 땅볼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원아웃이 됩니다. 김도현 선수는 9번 타석에 2루수 수비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자, 7번 타자 김용현, 초구는 볼이었고요. 14-1로 크게 뒤지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의 5회 말. 쳤습니다만 또다시 내야에 높이 뜬 볼. 자, 2루수에 있었던 김동석 자리를 받고 1루수에서 플라이를 잘 잡아내면서 이렇게 투아웃을 잡아내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동석. 저거는 무슨 동작일까요? 네, 굉장히 신나하고 있는 김동석 1루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화면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자, 1루수 플라이 아웃이 됐던 김용현 선수. 8번 타자 조성우 선수와 상대를 하는 여전히 마운드에 굳건히 난공불락의 모습으로 서 있는 김종인 투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구는 완볼. 직전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 아웃이 됐었던 조성우 쳤습니다만 또다시 파울. 14-1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천안 자이언츠. 투아웃 8번 타자 조성우 쳤습니다만 투수가 껑충 뛰면서 볼을 막았고 1루로 여유있게 던지면서 이렇게 투수 땅볼 아웃되면서 또다시 3자 범타 이닝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6회 초 드디어 메이저의 전체 타율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김도현 9번 타자부터 시작되는 6회 초 메티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대 야구대회 결승 경기. 총 32개 팀이 모여서 자웅을 가린 결과 메티스와 천안 자이언트가 결승에서 맞붙었고, 지금은 6회 초 메티스의 14-1로 크게 앞선 가운데 6회 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6회 초에 선두 타자 천안시 야구 소프트웨어 협회의 재무국장님, 지금 이 기록실 안에 저희가 중계하는 이 안에 천안시 관계자들이, 야구 소프트볼 협회 관계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지금 타석에 등장한 17번 김도현 선수. 제가 타격 4위라, 메이저리그의 타격 4위라고 했는데 타율 5위라고 합니다. 5위. 과연 첫 타석에, 자, 글쎄요, 뭐 전혀 타이밍은 맞지 않았습니다. 초구는. 자, 과연 천안 자이언츠의 두 번째 투수 박유빈을 상대로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자, 몸쪽에 볼은 하나 지켜봤고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뭐 어느 리그든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5위, 4위 정도면 굉장히 많은 굉장히 타격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선수로 보여지는데, 17번, 사실 요즘 이 팀 내에서 17번 백넘버를 아무나 쓰지는 않거든요. 사실 추신수의 백넘버를 들고 계신,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우익수 쪽에 흘러나가는 볼, 라인 바깥에 떨어지는 파울 타구.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결승 거의 막바지에 타석에 들어섰던 김도현 선수, 지금 주루 코치, 뭐 감독님이신 걸로 보여지는 메티스의 주루 코치에게 어떠한 타격 밸런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타석에 들어간 김도현. 투볼 투스트라이크. 자, 체크 스윙에 걸렸어요. 자, 투수가 리턴이 좀 느렸고, 그러나 투수 땅볼, 아, 1루수 땅볼 아웃되는 김도현 9번 타자, 이렇게 원아웃이 됩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타석에 들어섰던 우리 재무국장님, 계속해서 부끄러운 나머지 덕아웃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저희 박정근 이사님께서 직구께도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자, 1번 타자 강익. 자, 이것이 더 재밌습니다. 지금 2번 타석에 강익 선수가 만약에 3루타를 기록한다면 오늘 결승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오게 됩니다. 첫 타석에 홈런, 두 번째 타석에 좌전 안타, 세 번째 타석에는 중견수 플라이, 네 번째 타석에는 우중간 2루타. 자, 이제 3루타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 좌중간을 가릅니다. 자, 자, 일단, 자, 원베이스 돌았고요. 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리가 풀려버리는, 자, 이렇게 2루에만 되는 사이클링 히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좌중간 2루타로 또다시 스코링 포지션에 나간 강희. 굉장히 지쳐하는 모습으로 2루에 서서 큰 숨을 몰아 쉬고 있는 강희, 2루 주자입니다. 자, 2번 타자 김동석 선수. 스트라이크를 꽂아놓고 있는 박유빈 투수. 2루 주자 강익.
등번호 8번의 선수입니다. 마운드에서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박유빈 투수. 자, 이번에 바깥쪽으로 또다시 톡투가 나오면서 2루 주자 강익이 3루에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김용현 선수 볼이 빠져도 뛰어갈 체력조차도 없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시 반부터 시작했던 결승 경기, 지금 시간은 2시 8분, 거의 1시간 40분 정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게임을 뛰었고, 특히나 포수는 마스크와 프로텍트 때문에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김동석. 이렇게 또다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나면서 한 점 더 달아납니다. 15-1. 좀 메티스와 천안자이언츠, 우선 뛰는 리그도 다르고 여러가지 어떤 야구의 경험들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양 팀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자, 지금 김용현 선수 너무 고생해서 제가 그 너무 죄송해서 말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블락킹을 자꾸 점프를 뛰어서 합니다. 김용현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몸만 낮춰서 무릎만 딱 꿇으면 볼이 저렇게 안 뜰 텐데 자꾸 점프를 하면서 무릎으로 공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 무릎 보호대에 자꾸 공이 맞고 튀는데,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면 더 좋은 블락킹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천안시에도 아마 레슨장이 많이 있을 텐데 또다시 밑에서 볼이 빠지면서 2루 주자 김동석이 3루까지 안타 하나면 또다시 한 점 더 달아날 수 있는 메티스에서 6회 초 공격. 볼 3개가 연속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는 못했고요. 박혜연 3번 타자. 또다시 볼 4개가 스트레이트로 볼이 됩니다. 후보를 골라나가고 있는 주자 1-3루, 1-4의 1-3루 타석에는 계속해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김종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볼. 또다시 자, 지금 갑자기 박유빈 선수 공 6개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김용인 선수 지금 어디에 무릎에 맞았을까요? 상당히 자 오른발에 맞은 것 같습니다. 백넘버 77번의 김종인 박유빈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높게 제구되면서 3볼 원 스트라이크. 자, 아마 김종인 선수 정도면 아마 지금 큰 거 한 방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볼넷이 나옵니다. 주자 1사 만루 김동환 선수. 뭐 4강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동환 선수 엄청난 타격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8할 때의 타율을 유지하고 있는. 자, 그러나 크게 한 방 돌려봤지만
배시 조금 짧아 보이네요. 저럴 때는 한 3-4-3-0 정도 뭐 그런 긴 배시 있었다면 아마 맞았을 텐데 바깥쪽 흘러나가는 변화구에 초구는 속았고요. 자, 지금도 상당히 좋은 볼을 갖고 있는데 저 지금 박효빈 선수 저공 던지는 거 처음 봤는데 지금 투심이 저렇게 긁힌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저렇게 던질 수 있는 약간 바깥쪽에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 볼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은 속지 않았고요. 자, 아까 전에 장동영 선수도 약간 너클 비슷한 변화구를 상당히 좋은 볼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볼을 많이 던지진 않았고 지금도 방금 전에 바깥쪽에 뚝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변화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처음 봤... 자, 요번에 속구 한 복판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박효빈 투수입니다. 자, 지금 좋은 볼 이후에 아마 그 볼을 김동환 선수도 어쩌면 그 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볼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역으로 속구로 한 복판을 찔러 넣으면서 이렇게 투아웃을 스스로 잡아내고 있는 박유빈 투수입니다. 타석에 심재민 6번 타자 몸총 높게 제구되면서 원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볼 두 개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투볼. 자, 배시 밀리면서 파울. 투볼 원 스트라이크. 심재민 선수 4강까지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던 심재민 선수가 결승에서만 3번을 죽고 직전 타석에서는 우중간 3루타를 치고 나갔던 타격에는 상당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메티스의 6번 타자 심재민 선수입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유격수. 유격수 자리를 잡고 유격수 플라이 아웃. 이렇게 6회 초의 공격이 끝이 납니다. 저희는 6회 말 천안 자이언츠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야구장입니다.
자,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전국의 32개 팀이 모여서 마지막 지금 결승 경기만 남겨놓고 지금 12시 반부터 여러분들에게 녹화 중계를 하고 있는 결승 경기. 자, 뭐 승리팀은 뭐 메티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10분 전에는 3이닝이 못 들어가는 경기 규정. 그렇다면 2시 20분까지 자,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유격수 1루로 여유있게 토수. 유격수 땅볼 아웃되는 원타자 안상영 선수. 자, 이렇게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자, 10분 전에는 3이닝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메티스가 이번 이닝을 만약에 20분 이번 공격이 20분까지 넘어간다면 이대로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대 야구대회의 우승팀은 메티스로 결정이 됩니다. 아마 주심 임성택 주심이 스타워치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몸쪽 변화고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로 볼카운트를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가는 김종인. 쳤습니다. 내야에 높이 뜬 볼. 자, 2루 3루 자, 아무도 잡을 수 없었던 마운드 위에 떨어지는 공. 자, 저 볼은 사실 뭐 누가 잡아도 보통 저런 거는 1루나 3루가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잡기가 편한데 1루수가 스타트가 늦었죠. 그러면서 행운의 안타 홍성복이 출루에 성공합니다. 주자 뛰었고요. 2루에서 자, 공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유격수 박혜연의 포구 실책. 그러면서 홍성복.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홍성복 선수. 자, 또 다시 변하고 스트라이크. 자, 박유빈 선수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굉장히 높게 내 앞을 지나갔는데 이게 스트라이크예요 라고 주심에게 어필을 해봤지만 임상택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통과됐다는 판정. 자, 볼이 또 빠지면서 홍성복 주자 굉장히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3루까지 갑니다. 자,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사회인 야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성복 중견수 오늘 좋은 수비 여러 번 보여줬고 마지막 공격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제 아마 시간은 지금 끝난 것 같고요. 자, 중견수 앞으로 나오면서 과연 태그업이 될지. 자, 됐습니다. 잡았고요. 자, 홈에서는 여유있게 1타점 희생플라이가 나왔지만 지금 중견수 강익 선수 자, 모자를 벗으면서 또다시 깜짝 놀래게 저 민머리를 보이면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백넘버 8번의 강익. 자,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슬라이딩 캐치 한 점 더 따라가면서 2점까지 중견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15-2. 자, 3번 타자 박춘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초구는 파울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지금 강익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빠른 볼을 던져봤지만 높게 제구되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백넘버 23번의 3번 타자 박춘태 또다시 바깥쪽. 그러나 굉장히 아깝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박춘태 선수. 자, 과연 이번 대회 마지막 타자가 될지 김종인과의 승부. 자, 변하고 잘 참아내고 있는 박춘태 3번 타자.
포수가 1루심에게 스윙이 됐던 것 아니냐라고 콜사인을 보내봤지만 1루심 오명석 심판의 판정은 세이브였습니다. 배시 돌지 않았다는 판정 투볼 투스트라이크 변화하고 또다시 커트앤에는 박춘태 3번 타자 끈질긴 승부를 이어갑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변화구 높은 볼에 손이 되면서 파울 계속해서 볼카운트는 투볼 투스트라이크인 가운데 마지막까지 끈질긴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박춘태 용균우리 자 이대로 경기를 끝내기는 아쉽다 또다시 커트앤에는 박춘태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후원하고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했던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자 쳤습니다. 1루수가 끝까지 따라가 보지만 그물에 맞고 떨어지고 1루수 김동석은 담장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자 그러나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에요.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에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라운드 결승에서도 완투를 하고 있는 바깥쪽 그러나 임상택 주심의 손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름답네요. 선수들 뛰는 것 그리고 심판도 사실 이 시간쯤 되면 덥고 지치고 저 정도 보리면 그냥 제끼고 이 경기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심판은 끝까지 자 이렇게 끈질긴 용균오리 끝에 안타를 치고 나가는 박춘태 선수 자 끝까지 다하는 주심 임상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3번 타자 박춘태 마운드에서도 끊임없는 투혼을 보이고 있는 김종인 투수 6회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4강까지 올라오면서 단 한 번도 투수에 올라오지 않았던 김종인 투수인데요. 지금 4강 자 이렇게 1루수 직선타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되는 게 아닌가요? 아직 시간이? 아까 시작 시간이 늦었나요? 시작 시간이? 아. 아. 자, 지금
계속해서 천안 야구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맞대 야구대회. 자, 저희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시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12시 경기인 줄 알고 지금 2시 20분에 새 이닝을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게임 시작 시간이 12시 30분이었고 2시간 반 경기 결승 경기이기 때문에 3시, 그렇다면 2시 50분에 새 이닝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잘못 알아서 잘못 중계를 해드린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타석에는 한상수 7번 타자부터 시작되는 7회 초 마지막 매티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후원하고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주최 주관했었던 2022년, 자, 헛스윙 크게 휘둘리면서 투 스트라이크,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박유빈 투수.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 대 야구대회. 자, 경기는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양팀 선수들, 그리고 결승에 임하는 4명의 심판. 자, 이렇게 온국민마트. 자, 헛스윙으로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박유빈 투수. 이렇게 선두타자를 삼진으로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자,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천안시에서 좋은 사회인 야구대회가 펼쳐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또 내려와서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이 천안 야구장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천안시에 이런 좋은 대회가 많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또 와서 이 천안 야구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야구인들이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그런 야구장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뭐 공터도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뭐 부천시에서 계속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자선 야구 모임도 하고 뭐 관내 야구팀들이 모여서 뭐 소아 환우 돕기 그런 행사도 하고, 또 모여서 그동안 못 봤던 얼굴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연예인 팀들 초청을 하거나 뭐 선수들, 작년에는 또 우리 박철순, 우리 원년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투수, 뭐 김유동 선수,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사인회도 했었고, 아마 천안시에서도 그런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이미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미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자, 글쎄요, 지금 괜찮나요? 더운 날씨에 저렇게 갑자기 확 쓰러지면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김기승. 자, 김기승 선수. 자, 더운 날씨에 갑자기 저렇게 확 움직이면 어지러울 만한데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을 주고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또다시 몸쪽 제구가 안 되고 있는 박유빈 투수. 자, 지칠 수 있습니다. 박유빈 투수도 지칠 수 있고 손의 악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에 헛스윙, 투, 쓰리,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박유빈 투수. 변하고, 자, 2루수 앞에 2루수가 잡아서 여유있게 1루로 송구, 2루수 땅볼 아웃되는 김기승 8번 타자. 이렇게 투아웃이 됩니다. 자,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관계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된 9번 타자 김도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번 타석에서는 타율 5위의 모습을 보여줄지.
직전 타석에서는 1루수 땅볼 아웃으로 체면을 구겼던 메이저리그의 타율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김도현 9번 타자.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재무국장님이시고, 자 그러나 폭투 투볼. 이번 타석에서는 빨랫줄 같은 타격을 보여줄지. 일단 지금 들고 나온 뱃은 아까 4강전에서 한상수 선수가 3런 홈런을 쳤던 그 뱃을 들고 나오긴 하셨습니다. 자, 제 3구 스윙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지금 김도현 선수가 스윙을 한번 하니까 매티스 더그아웃 쪽에서 굉장히 큰 함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또다시 스윙 두 개로 투볼 투 스트라이크. 백넘버 17번 김도현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쳤습니다. 파울 뒷구멍을 맞고 떨어지는. 볼 카운트는 변함없이 투볼 투 스트라이크. 마운드에는 여전히 박유빈. 자, 이렇게 7회 초 이제 매티스의 마지막 공격 바깥쪽 빠지면서 투 쓰리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김도현 선수. 헛스윙 삼진으로 이렇게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내는 박유빈 투수. 저희는 7회 말 천안 자이언트의 마지막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결승 경기 점수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 전광판에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2시 36분 7회 말 천안 자이언트의 마지막 공격. 2022년 온국민 국민 마트배 야구대회 주간 주최는 천안시 야구 소프트를 협회에서 하셨고요. 후원은 온국민 국민 마트에서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대회가 천안시에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자, 이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는 심건식 5번 타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 2루까지 뜁니다. 자, 우중간으로 갈랐군요. 자, 이렇게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적극적인 그리고 풍성한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대회가 천안시에 열릴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야구인의 한 명으로서 너무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온국민 국민마트는 전국에 9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천안 관내에만 2개의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직산점과 천안 청수점 이렇게 2개의 국민마트가 있으니 천안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나 근처에 계신 분들은
흥미마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 뭐 거기까지 걸어 뭐 다 요즘 온라인으로 사면 되지 뭐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도 서울 상수에 얼마 전에 오픈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온국민 국민마트 여러분들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뭐 이상준 대표 이사께서 오셔서 뭐 또 개막식을 하는 영상도 제가 뭐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자, 이런 좋은 후원을 해주셔서 자 바깥쪽 스트라이크 꽉 찬 걸로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너무 멀지 않았냐 우리 박주원 감독님 심판한테 어필해 보지만 심판 임상택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걸쳤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원아웃 7번 타자 김용현 선수로 이어집니다. 자 2루 주자 우중간 2루타를 치고 나간 심건식을 홈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지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좋은 후원을 해주셔서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대회도 할 수 있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가 조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야구 대회를 후원도 해주시고 또 거꾸로 우리 야구인들은 그쪽 후원사를 자 그러나 바깥쪽에 꽂히지 않았다는 그 후원사를 또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서로가 상생하는 구조가 계속됐으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회인 야구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홈그라운드 방송팀도 사실 뭐 저희도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알고 저희 뭐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레슨장 또 뭐 유소년 클럽 이렇게 방송 여러 가지 구조에서 또다시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종인 투아웃을 전부 다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8번 타자 조성우가 타석에 들어섰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뭐 저희만 잘 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어제도 저희가 K배 뭐 센놈들의 대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역 관내에 있는 베이스볼 아카데미는 저희들의 방송을 할 때 뭐 배너를 띄워드린다던가 같이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천안시의 어떠한 그런 야구 훈련장이나 센터를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 배시 돌았죠.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저희 홈그라운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중계가 있을 때마다 아카데미 홍보도 해주시고 주실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실 때 그런 자료들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홍보도 해드리니 여러분들 저희 홈그라운드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시는 코치님들이 계시고 감독님들이 계시다면 자 투수 잡아서 1루로 이렇게 3 아웃 자 길고 길었던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 대 야구대회 최종 우승팀은 메티스가 우승을 가져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모든 녹화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양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이 더운 날씨에 심판으로 수고해주신 임상택 주심님, 1루심 오명석, 2루심 김동연, 3루심 조정현 심판님께도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국민 국민마트 관계자 여러분과 이상준 대표 이사님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방송 때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그라운드 방송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